이 컨텐츠는 코로나 2단계 격상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올마이티 TV가 촬영차 방문한 이곳은 용인에 위치한 반려동물 촬영 전문 스튜디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촬영이 있을지? 그때 강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고운자태의 여인. 안녕하세요.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우리 애기들 예쁜 드레스 입고 애견샵에서 기념하려고 사진을 좀 찍으러 왔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서 많은 그 구독자분들이 우리 애기들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같이 이렇게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평소에도 애견 사랑이 남다르신 오로라 공주님답게 꼼꼼하게 사진 촬영 컨셉을 체크하시네요. 내 친구 한꺼번에 애견 저거 될까요? 아니면 각자 따로 각자 해주시면 각자 따로 넣을까요? 애견은 골라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시고요? 네, 네. 골라드려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도 이따 같이 촬영하실 건가요? 네. 오늘 어떤 가족 사진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준비된 의상으로 꽃단장하는 강아지들. 의상을 입은 모습 다들 너무 귀요미네요. 강아지들과 컨셉을 맞춰 의상을 갈아입으시는 오로라 공주님. 의상이 정말 개성 넘치십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으니 정말 대가족인데요? 가족들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여기는 코코고요. 13년 됐고요. 우리 뿡뿡이는 입양한 지 지금 한 1년 좀 넘었어요. 얘는 한 7살 정도 됐고요. 우리 카카도 입양한 지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우리 카카도 지금 저하고 산 지가 4년이요. 뭐 제 자식이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유기견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제가도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애기들이요. 사실은 사람한테 주는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아프고 병들었다고 길에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우리 애기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애기들 덕분에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애기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눈이나 모든 걸로 다 행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스튜디오가 우리 애기들 위해서 있다는 자체가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로라 공주님.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카카는 벌써 포즈를 잡고 있네요. 카카에게서 프로의 냄새가 나는군요. 사교성이 뛰어난 카카답게 촬영이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은 대장 코코의 차례. 코코 역시 처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포즈를 자연스럽게 잘 잡는데요. 카카와 코코의 활약으로 빠르게 가족 사진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가족 사진 촬영 정말 빨리 끝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코코, 카카와는 다르게 소심한 뿡뿡이가 좀처럼 집중을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뿡뿡이. 급기야 촬영장을 이탈해버립니다. 촬영엔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뿡뿡이. 결국 촬영 중단.
카카도 짜증이 났는지 모자를 벗어버립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포스 있는 의상으로 갈아입고 오신 오로라 공주님. 오늘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아, 맞춰야죠. 우리 애들 착해요. 갑자기 뭐 사람들도 많지, 뭐 환경도 바뀌었지 그래서 그렇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촬영 시작. 하지만 계속해서 집중 못하는 강아지들. 좀처럼 촬영이 쉽지 않은 상황. 에이스 카카까지 딴짓을 하네요. 온 가족들의 사진 작가님까지 동원되어 장난감으로 유혹해봐도 간식으로 꼬셔봐도 집중을 못하는데요. 카카는 심지어 잠들기까지. 이게 무슨 일이죠? 짜증 나네요. 진짜 짜증 나네요. 아, 우리 애기들이 평소 때 말을 잘 듣는데, 아우, 제가 실전에 강한데 우리 자식들이 왜 저를 안 닮았을까요? 다시 신기에 일전하여 촬영 도전. 강아지들도 지쳐 보이지만 마지막 힘을 내주고 있네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장장 3시간 만에 가족사진 촬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고생한 만큼 좋은 사진이 찍혔겠죠? 오늘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인 것 같고요. 아, 우리 애기들 덕분에 제가 오늘 거꾸로 더 행복을 누린 것 같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내가 못 살아. 쟤 잡아봐. 아, 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올마이티 TV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이런 애견샵이,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 자체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찍다가 왜 애기들이다 보니까 막 환경도 바뀌고 또 분위기도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나름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찍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많이 찍고 싶어요. 또 2탄, 3탄 어때요? 올마이티 TV에서 좀 많이 찍어주세요. 2탄, 3탄, 4탄 계속 찍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랑. 네, 네, 감사합니다. 코코, 뿡뿡이, 카카와 함께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